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천 아카데미 추계 강좌 철학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이번 강의에서는 자연주의라는 주제로 이승종 교수님과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자연주의는 지난 강의들에서도 종종 다루어진 주제였죠. 저희가 이 강에서는 자연주의와 해체주의가 철학사의 거대한 두 가지 흐름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봤고, 또 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에 근거해서 3강에서는 논리철학과 수리철학의 문제들도 고찰을 했고, 또 동양사유를 다룰 때는 노자와 장자의 세상을 자연주의라는 관점으로 재해석하였죠. 네, 오늘은 이승종 교수님이 쓰신 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를 교재로 삼아가지고 그동안 계속 언급되었던 이 자연주의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사유였는지, 그리고 더 이 세부적인 내용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다루어질 책 내용은 자연주의를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는 내용인데, 비트겐슈타인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오늘도 자연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궂은 날씨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오신 것만 해도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반은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뜻을 모아주셔서 오늘의 수업이 진행이 되겠는데, 이런 기회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주신 여러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부가 무수학술도서로 선정한 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 이런 저의 책도 과거 교수와 같이 저술했던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 못지않게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 이런 저의 책에 대한 서평들과 그 책을 다룬 논문들을 읽으면서 담론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저의 첫 번째 책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던 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를 한편으로는 현대 영미 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자연과학주의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책의 공저자인 가버 교수님의 초월적 자연주의와 대비시키는 작업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 이라는 저의 책에서 다루었던 괴델 및 튜링하고 비트겐슈타인이 벌인 논쟁도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학문의 길을 가면서 알게 된 것은, 학문의 길은 마라톤 같은 곳이어서 길고 또 깁니다. 한 번 읽은 책도 그 긴 여정에서 다시 보게 되고 또 다시 보게 되고, 볼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부각되는 게 고전의 힘인 것 같고요. 비트겐슈타인의 저작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가 글을 읽고 연구하면서 꾸준하게 그 연구 성과물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20년에 걸쳐서 꾸준히 후속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두 권 분량의 책으로 낼 만한 원고가 쌓였습니다. 제가 그 비트겐슈타인이 살아있다면 이라는 책을 낸 게 2002년이었는데, 그래서 2022년, 즉 20년이 흐른 뒤에 또 한 권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두 권 분량의 책으로 낼 만한 원고가 쌓여서, 그 중에 한 권은 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를 부각시키고자 제목을 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 자연주의적 해석으로 정했습니다. 이 책이 그 책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권은 고도자의 일기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
비트겐슈타인의 삶과 철학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비트겐슈타인의 새로 읽기는 작년, 즉 2022년에 출간되어서 대한민국 학술원에 의해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를 집중 거론하고 있는 이 책의 첫 번째 파트, 즉 1부는 자연주의와 해체주의라는 이름을 단 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장은 이 책을 제가 전에 출간한 데리다와 비켄슈타인과의 연계선상에서 위치시키면서 책 전체의 유각을 잡아줍니다. 이전 저작과의 연계성은 책의 3부에서도 찾아집니다. 3부는 저의 이전 책인 비켄슈타인이 살아있다면 해서 그의 모순론을 발제문 형식으로 요약하는 걸로 시작해서 이를 보완하는 글에 의해서 그동안 국내 학자들과 벌였던 지상 논쟁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비켄슈타인의 첫 번째 작품인 논리철학 문고에서 언어와 세계는 액자에 걸린 그림과 거기에 묘사된 풍경처럼 서로 이렇게 거리를 둔 채 3인칭적으로 초연하게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 마주봄에 착안을 한 이론이 대응이론 혹은 그림이론이라고 알려져 있죠. 언어가 세계를 그린다는 의미의 그림이론 혹은 언어와 세계가 서로 대응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대응이론, 이런 게 다 그 논리철학 논거에서 보이는 의미론입니다. 그 작품에는 이러한 그 3인칭적인 시각과는 어울리지 않는 1인칭적인 유화론도 보입니다. 유화론이라는 말은 오직 나만이 존재하고 내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입장입니다. 논리철학 논거의 후반부에 서술되고 있는 윤리학이나 그 밖의 초월적인 성찰은 1인칭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인칭과 3인칭만으로는 사람의 삶이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서로 마주보는, 떨어져 있는 마주보는 대상적인 관계도 아니고, 또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 나만이 존재하는 그런 1인칭적 유아론의 관점으로는 다 해명이 안 되죠. 모든 것이 너무 정적인데다가 소통이나 교류의 여지가 없다는 게 비켄슈타인의 논리철학 연구의 결함이나 한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켄슈타인이 그 후기에 작업을 해서 유작으로 출간한 철학적 탐구는 마치 스토아주의를 연상케 했던 논리 철학 논구의 정적에서 벗어나서 그 첫 페이지부터 상인에게서 사과를 사는 사람, 건축기사와 조수 사이의 의사소통에 대한 이야기, 이런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비켄슈타인과 대화 상대자 사이에 서로 이렇게 엇갈리는, 때로는 엇박자를 내는 대화가 전개되곤 합니다. 플라톤이 이제 서양 철학의 대화라는 아주 중요한 스타일의 철학적인 담론을 펼친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의 작품에서처럼 일방적이거나 기획 연출된 대화가 아니라 어떤 판단이나 시각에 대해서 당연히 나올 법한 자연스러운 반론이 비켄슈타인의 대화에서는 제기되고, 또 이에 대한 적절한 응수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대화는 주고받는 사유를 더 존경하게 다듬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함과 아울러 서로의 잘못을 돌아볼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저는 여러분과 지난주에 그
토론했던 내용을 글로 다듬는 작업을 그제 그리고 어제 주말 이틀간을 그 시간을 내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직 다 완성되지 못했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점들을 짚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더 저의 사유를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가 갖게 된 거고요. 대화의 매력 그리고 대화의 힘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 제게 주신 질문이나 그 코멘트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다 기록을 해서 또 윤문을 해서 제가 피와 살이 되게 그 섭취를 하고 또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상대를 2인칭적으로 대하면서 그로부터 자신이 놓친 게 무엇이고 상대가 환기해 준 바는 무엇을 헤아려서 서로의 견해를 확충해 나가는 게 대화입니다. 철학적 탐구라는 작품에서 빈켄슈타인은 그 제목이 시사하듯이 자신이 수행하는 철학적 탐구의 전 과정을 대화와 토론의 형태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라이브에 여러분이 책을 펼치는 순간 여러분은 빈켄슈타인과 라이브 쇼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 책도 제가 공들여서 그 많은 각주를 그 달아서 천 개가 넘나 이렇게 출간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 그 혼자의 힘으로도 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펼쳐지는 사유의 모험은 극도로 압축된 긍정적인 독백으로만 일관했던 논리 철학 문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어떻게 같은 한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빈켄슈타인이 개과 천선을 했나? 논리 철학 문구는 도자의 도덕경 통으로 발언적으로 촌철살인이라고 하죠. 건드기는 진리를 툭툭 던지고 있어서 그 나이가 든 뒤에 그의 사유를 담은 철학적 탐구는 플라톤의 대화를 연상하듯이 그보다 더 생생하게 그 사유의 여정에서 그 부딪힐 수 있는 발로 맞대응 이런 게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아주 훌륭한 사유의 절창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빈켄슈타인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그의 사유는 분석 철학보다는 현상학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사실 이게 20세기 분석 철학 계열에서 골칫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분석 철학의 창시자의 한 사람인 빈켄슈타인이 분석 철학을 싫어하고 분석 철학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현상학의 자기 자신을 통치시키려 하는 이거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인지 빈켄슈타인이 그 유작으로 그 메모해 놓은 그 대타자본이라는 두꺼운 책에 실려진 그의 사유 중에 현상학이라는 챕터를 몽땅 빼버리고 빈켄슈타인이 허락받은 거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이 현상학에 대한 빈켄슈타인의 글쓰기를 몽땅 빼버린 채로 편집해서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빈켄슈타인이 많이 인정했을까요? 이러한 난도지를. 현상학은 현상이라는 소요에서 시작하는 철학입니다. 소요라는 표현은 여러분에게 좀 낯설게 들리겠지만 주어진 것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상학은 현상이 주어져 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시작하는 철학입니다. 왜 아무것도 아니지 않고 무엇인가 라는 라이프니츠와 하이데거의 물음은 주어진 것, 즉 소요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학적인 물음이죠. 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무엇인가, 무엇인가가 주어져 있는데 이 무엇이 무엇이냐
라는 걸 묻는 게 현상학이랑 그런 말입니다. 논리철학 문구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스스로를 보여주는 세계의 존재를 신비스러운 주어진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세계가 어떤가가 신비스럽거나 놀라운 게 아니라 세계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놀랍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주어진 사태, 그 실상인 세계가 주어져 있다. 그런데 그 논리철학 공부에서 이 주어진 것으로서의 세계는 초연한 3인칭적인 관점에서 그냥 신비로운 것으로만 묘사될 뿐입니다. 더 이상의 어떤 그 서술이 없어요. 주어진 세계에 대해서는 이렇고저렇고 말을 하기보다 직접 보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죠. 그런데 그의 후기 대표적인 철학적 탐구에서 거기서는 비켄슈타인의 생각이 좀 달라집니다. 주어진 것은 막연한 세계가 아니라 사람의 삶의 형식과 사람의 자연사로 대별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어라는 겁니다. 사람의 삶의 형식과 사람의 자연사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의 권한은 그게 뭔데? 그렇죠. 삶의 형식이 뭐고 자연사가 뭐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와 유석 씨가 그 끝장 토론을 벌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거기에 대한 논의도 신비스러운 것으로만 치부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구체성을 띠게 됩니다. 사람은 천차만별이지만 다 동일한 삶의 형식으로 묶이고 동일한 자연사에 내던져 있다는 게 비켄슈타인의 통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박쥐와 고등어를 아시죠? 둘이 얼마나 다릅니까? 같은 생명체인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는 날아다니고 하나는 물속에 살고 이런 차이만이 아닙니다. 박쥐의 그 세계 인식은 너무나 특이하고 너무나 그 다릅니다. 무슨 전파를 그 발신을 해서 그 전파가 그 사물들에 부딪혀서 되돌아온 그 메시지를 수신을 해서 부딪힌 그 사물에 대한 상을 그 박쥐의 마음속에 이렇게 표상한다고 하죠. 일종의 레이더 장치 같은 거요. 뭐 고등어도 또 그에 못지않게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그 물속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즉, 박쥐와 고등어의 삶의 형식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근데 이 박쥐와 고등어는 삶의 형식이 서로 굉장히 달라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 너무나 다른 생명체이니까 그 살고 있는 그 장소도 다르고 같다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삶의 형식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삶의 형식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하죠. 근데 영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form of life 인데요. 여러분이 그 영화관이나 넷플릭스에서 외계인이 그 등장하는 영화를 시청하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영어를 그 바로 듣는 귀가 열려 계시다면 form of life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특히 alien form of life 외계 생명체 이렇게 보는 게 됩니다. 아 그거구나. form of life 별게 아니네. 생명체인데 사람과는 다른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는 alien form of life 그럼 뭐 사람과는 다른 뭐 개라는 생명체에 대해서는 canine form of life 뭐 야옹이에 대해서는 feline form of life 사람에 대해서는 human form of life
사람이라는 생명체가 외계 생명체와 다르고 멍멍이와도 다르고 야옹이와도 다르고 박쥐나 고등어하고는 물론 굉장히 다르고 그런 겁니다. 별게 아니에요, 사실. 삶의 형식이라는 게. 뭐 사람에게 고유한 삶의 형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도 있죠. 뭐 인간학이나 흉이상학 같은 거요. 근데 그런 거는 비트겐슈타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 지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종을 단위로 삶의 형식을 달리한다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뭐 그 이상을 그 추구해서 여러분이 인간학이나 흉이상학을 탐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쥐와 고등어의 자연사가 서로 다르다라고 할 때도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박쥐는 일단 동굴에 살고요. 하늘을 날아다니죠. 그 다음에 고등어는 물속에서 살고요. 민물고기 아니죠. 바다에서 살고 있죠. 그 살고 있는 그 터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뭐 동굴의 역사, 하늘의 역사가 그 해양의 역사와 다른 것처럼 이런 그들이 살고 있는 터의 이름이 자연사입니다. Natural History. 아, 그런 거였구나. 나는 그 사람이 그 병들어서 노화되어서 자연이 죽는 거 그런 자연사인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사자가 죽을 사자가 아니라 역사할 때 사자이고요. 뭐 우리나라에도 그 자연과학박물관이 있고 또 자연사박물관이 있죠. 그 자연과학박물관에 가보면 뭐 사람이 만들어서 달나라에 보냈던 우주선이나 뭐 인공위성의 모형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자연사박물관에 가면 우리의 선조들이 무슨 거적대기 같은 거 있고 그 뭐 동굴에서 살았을 때 모습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미니어처들이 있고 뭐 불을 발견하던 당시에 뭐 불을 어떻게 지폈는지를 묘사하는 그런 미니어처들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상에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게 자연사 박물관 아닙니까? 사람의 자연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즉 자연과학과는 대별되는 사람의 역사 자연과 연동되어 있죠. 석기시대, 뭐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를 거쳐오면서 사람이 자연과 다른 방식으로 서로 그 교류를 하게 되죠. 점점 더 세상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방식으로 그 진화해왔다고 할 수 있겠죠, 아마. 그런 게 자연사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과 박쥐의 자연사가 서로 다르다라는 말도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 지금 누가 동굴에 살아? 그 다음에 지금 어느 누가 그 레이더를 쏘아서 그 레이더의 반응 신호를 가지고 상대를 이해해. 사람은 눈을 가지고 직접 직관하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박쥐는 자기의 소나 시스템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는, 그 다음에 서로 교류하게 되는 자연의 양상 이런 것도 다르고요. 그게 자연사적인 차이입니다. 사람에게 고유한 자연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뭐 역사 철학이나 인류학적인 탐구가 있겠지만 이것도 비트겐슈타인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냥 지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종을 단위로 자연사를 달리한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그걸 충분합니다. 철학은 전무후무한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작동되는 학문이 아닙니다. 건전한 상식과 어떤 자기 자신의 사유 이 두 가지는 충분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사람의 삶의 형식과 자연사가 철학을 비롯한 모든 인간 활동의 최종적인 토대이자 조건임을 그 정확히 찍어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저런 주어진 사태를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사람이라는 삶의 형식이 주어졌고요. 멍멍이의 삶의 형식과 다르죠. 그 다음에 사람이 지구상에서 자연과 얽히는 방식인 사람의 자연사도 역시 주어져 있는 건데 이러한 그 주어진 사태를 누구도 무시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이 지구라는 자연의 그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엮여 있는 존재입니다. 순토불이 이게 그 비켄슈타인이 생각하는 사람의 자연 사이인데요. 아, 우리는 저 테두리 안에서 삶의 형식과 자연사,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체험하고 삽니다. 인식론이나 존재론이나 뭐 윤리학이나 논리학 뭐 이런 분과들을 거느리는 철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사람의 삶의 현상입니다. 삶의 형식과 자연사를 수식하는 사람의 라는 이 형용사는 삶의 형식과 자연사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 비켄슈타인의 자연주의가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사람 중심주의를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즉, 저는 비켄슈타인이 휴머니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사람이 중심에 서서 세상을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표현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 즉 자연이라는 것, 혹은 사람의 자연사라는 게 사람과의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사람의 뭐 활동이나 사유, 철학 이런 게 그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박쥐들 중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위를 성찰할 줄 아는 그런 똑똑한 박쥐가 있다면 그 박쥐의 철학은 아마 박쥐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일 겁니다. 우리가 전에 그 감상했던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그 깨달은 갈매기였죠. 그 갈매기의 철학은 갈매기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일 겁니다. 자, 철학하는 박쥐는 박쥐라는 종에 부과된 삶의 형식과 자연사가 어떻게 박쥐의 인식과 존재의 이해를 틀짓는지 그걸 박쥐의 관점에서 서술할 겁니다. 그리고 철학하는 박쥐는 자신을 포함한 박쥐들이 고등어나 사람과 왜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다른 삶을 사는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그 사람은 자신만의 문명을 일궈낸 거죠.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는 사람과 주변에 대한 2인칭적인 성찰의 삶을 예언점에서 3인칭적인 탐구를 지향하는 자연과학주의나 객관주의나 상대주의 그리고 1인칭적인 탐구를 지향하는 관념론이나 주관주의나 표현주의와는 구별됩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는 자연이나 자연사 그 자체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과학자가 역사학자의 몫이겠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과 사람이 어떻게 접합해서 어떤 사유를 빚어내고 그 사유 속에서 세상은 어떻게 현상하는지 그거를 기술하는 겁니다. 기술의 도구가 언어이고 언어의 규칙은 문법이기 때문에 비켄슈타인의 현상학은 언어 현상학이라고도 일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언어 행위와 문법에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비켄슈타인은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에 입각해서 그의 책인 철학적 탐구의 핵심을 이루는 언어 철학과 심리 철학의 여러 문제와 현상들을 해소하고 기술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주의라는 초월론에 빠지기 쉬운 수학철학하고요. 신이라는 초월자에 빠지기 쉬운 종교철학은 저 책에서는 다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비켄슈타인이 큰 관심을 갖고 중시한 저 두 분야, 즉 수학철학과 종교철학이 정작 자기 자신의 대표적인 철학적 탐구에 빠져있다는 것은 저 분야에 대한 자연주의적인 해석이 별도의 저술을 요하는 아주 어려운 과제임을 함축합니다. 비슷한 경우가 하이데거에게서도 있는데 하이데거도
수학과 존재의 신학을 서구 형이상학의 핵심으로 간주하면서도 이를 자기 자신의 대표작인 존재와 시간이 아닌 별도의 책들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저는 그 비텐슈타인이 새로 입대한 저의 이번 책에서 그의 다른 저술들을 원용해서 수학과 종교를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적인 관점에서 해명함으로써 미완에 그친 그의 철학적 탐구를 보완해 보았습니다. 비텐슈타인의 철학을 그와 서로 억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대 분석 철학에 동향하고 제가 대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저는 토론을 위해서 이를 조목조목 비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비텐슈타인은 철학과 과학을 엄격히 구분을 하면서 철학과 과학이 상호 독립된 것이고 불간섭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면 철학이 과학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영감과 암시의 가능성이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학문의 지형도에서 철학은 더욱 고립되고 그 입지는 더욱 축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텐슈타인은 철학에서 형이상학을 배제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메말라가는 철학적 상상력을 더욱 궁핍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형이상학이 없는 철학은 철학적인 품격이 없는 잡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비텐슈타인 철학은 배경이 되어야 할 철학사와 유리된 채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비텐슈타인이 이런 방식으로 밖에 철학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철학 전공자가 아니라 이공계에서 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는 태생적인 한계인 걸 수도 있습니다. 철학에서 철학사를 배제한다는 것은 과거와의 생산적인 대화를 단절시키는 거고요. 그럼 말미암아 원고이지신의 미덕이 실종되고 철학적인 문제들은 그 뿌리와 맥락과 원천을 송두리 채 상실하고 말죠. 네, 여러분은 저의 지금 발제를 들으면서 이승종 선생 비텐슈타인을 까고 있네. 평생 공부했다면서 이래도 되는 거야? 네, 이래도 됩니다. 평생을 공부했다는 게 그 사람을 옹호해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을 함축하는 거 아닐까요? 비텐슈타인도 사람이고 그 나름의 그 한계와 약점들이 왜 없겠습니까? 신이 아닌데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들춰내는 것 뿐이죠. 저는 어느 철학자에 대해서나 이러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다시 저의 논의로 돌아가서 두 가지 깔 게 더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로요. 비텐슈타인은 철학에 새로운 전문 용어를 도입하는 것에 아주 부정적이었는데 저는 이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새로운 개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철학에서 거품을 제거한다는 명분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지만 나머지 영역에서는 독소 조항으로 역기능을 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학문이 고유한 용어 하나 없이 굴러가기를 바랍니까? 철학을 거저먹으려고 하는 건가요? 철학자들이 개념 하나하나를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조탁을 해내는데 그게 다 필요 없다라는 너무 오만방자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했습니다. 철학은 개념을 가지고 해나가는 작업인데
개념을 업데이트하거나 창조할 수 없다면 이건 철학의 업데이트나 창조를 부정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끝으로 다섯 번째, 빈슈타인은 철학에서 체계화와 설명과 연역을 배제하고 서술만을 남겨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그 지나치게 거미약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가 그 내쫓은 체계화, 설명, 연역, 이 세 방법이 동시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닐지 몰라도 이 세, 즉 체계화, 설명, 연역,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 철학을 전개하는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요구가 되는 도구들입니다. 이걸 다 그 없애고 서술, 기술만 남기겠다. Description alone. 글쎄요. 좀 답답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열거해본 그 다섯 쌍의 대립은 어느 한쪽이 맞고 다른 한쪽이 틀렸다기보다는 추구하는 철학의 성격과 방향성의 차이에서 초래된 걸로 봐야겠죠. 뭐 우리가 근데 바흐에게 야 바흐 너는 왜 그 고전주의나 낭만주의 음악은 없어? 맨날 바로크 타령이야. 이렇게 그 매도할 수는 없겠죠. 바흐는 바로크 음악을 작곡하기로 작정을 하고 태어난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불경한 얘기겠죠. 어차피 길이 다른 건데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 해도 모든 것에 화려한 관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점을 택하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선택되지 않는 부분이 생겨나고 또 어떤 길로 들어서면 그로 말미암아 가지 않은 길이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인생 아닐까요? 저는 그동안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에 아주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철학을 주제로 몇 권의 책 원고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친구들은 제게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면서 지겹지도 않니? 짱구야. 그렇게 오랫동안 돌을 닦았다는데 아직도 못 개쳤어 돌을? 근데 사람이 하는 철학은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제 사유에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비켄슈타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느끼곤 합니다. 저는 O형인데 비켄슈타인형도 검출이 내릴 것 같습니다. 저는 비켄슈타인으로 말미암아 철학이 끝났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점이 아마 비켄슈타인과 저 사이의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끝나기는 커녕 비켄슈타인의 철학 자체도 미완의 진행형입니다. 그가 그 많은 조서를 남겼지만 마지막 강점을 찍고 그 이걸로 충분하다, 이 작품은 이걸로 됐다 라는 선언을 한 작품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논리철학과 나머지는 다 미완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겠죠. 편집을 하고 또 출간을 하는데 비켄슈타인을 계승하건 그와 다른 길을 가건 철학의 길은 끝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면 또 다음 세대가 이어왔는 거겠죠. 그래서 저도 제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길을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길을 가는 한 수명과도 같은 비켄슈타인의 인연 혹은 악연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른 박쥐나 오등어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사람 자신만의 삶의 형식과 사람이 살아온 고유한 자연사라는 게 있고 그 삶의 형식과 자연사를 바탕으로 우리가 세계와 교류해 나간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 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의 핵심 주장들 교수님께서는 인정하시면서도 여전히 비트겐슈타인 안에 있는 한계점들과 좀 더 발전시켜야 하는 점들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그
비팅슈타인이 잠깐 머물렀던 집인데 그런 의미에서 비팅슈타인의 집에 머물고 간 것처럼 저희도 비팅슈타인에게 머물고 더 나아가는 방향을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오고 사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아 그런가요? 집 편판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주의라는 이 명칭과 입장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 이 자연주의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분석철학 안에서 쓰일 때, 영미철학 안에서 쓰일 때는 존재론적 자연주의와 인식론적 자연주의라는 이 두 가지 입장으로 구분되는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존재론적 자연주의는 플라톤적인 형상, 아니면 데카르트적인 마음, 칸트적인 예지계 등을 거부를 하고서 오직 시간과 공간 내부의 사물들만을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인식론적 자연주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인과적인 질서만으로서 지식이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입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 자연주의가 물론 서로 존재론적 자연주의와 인식론적 자연주의가 서로 강조점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각각 자연과학의 존재론과 자연과학의 방법론에 근거하여서 철학을 성립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둘 다 자연과학주의라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근석철학에서 자연주의라는 말이 통용되는 방식인데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콰인이 그런 자연과학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제 교수님께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일종의 자연주의라고 주장을 하시면서도 이런 식의 자연주의가 콰인의 자연과학주의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책이 말하는 자연주의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영미철학에서 통용되는 화인식의 자연과학주의와는 너무 달라서 처음에는 내용 이해에 좀 혼란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책의 토론자이신 뭐 손봉호 교수님, 엄정식 교수님, 남경희 교수님, 송화석 교수님, 백승균 교수님, 김대문 교수님 또 다 이제 자연주의라는 용어를 왜 이렇게 쓰냐라고 이제 의문을 표시를 하셨는데 근데 이 자연주의라는 말에 담긴 좀 애매성을 해결해야 논의에서 좀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콰인의 자연주의, 자연과학주의와 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 교수님께서는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라고 표현하셨죠. 이 두 가지 자연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좀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20세기의 대표적인 미국 철학자, 이사 분석 철학자 콰인은 자기 자신을 과학자로 사람들이 불러주기를 바랬다고 하죠. 그 콰인의 먼 그 사상적 선조가 되는 존 러크도요. 근데 영국 경험론의 창시자 그 러크도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의 한 작업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철학, 정치학, 뭐 사회학 등에서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인데요. 사회학이 아니라 사회처럼 정작 자기 자신은 과학자로 과학을 하는 거다 라는 자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영미의 경험론이나 분석철학은 그냥 과학 따라하기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콰인의 자연주의도 사실은 자연과학주의입니다. 그걸 이렇게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비켄슈타인의 자연주의는 자연사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콰인의 자연주의는 과학을 지식의 유일한 가능한 형태로 보고 특히 자연과학에 그 방점이 있는 반면에 비켄슈타인의 자연주의는 철학을 자연사적인 확실성에 착근시키려는 시도이고요. 특히 사람과 관련된 자연사의 그 방점이 있습니다. 즉, 둘이 서로 길이 너무 다릅니다. 같은 용어를 사용해도. 그래서 저는 그 화인의 자연과학주의로서의 자연주의에 대비되는 비켄슈타인의 자연주의에 대해서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사람과 관련된 자연사가 저의 표현으로는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입니다. 화인의 자연주의는 자연과학주의인데 이거는 과학만이 유일한 지식의 어떤 범위고 체계다라는 관점에서 철학을 성립시키려는 입장인 반면에 비트겐슈타인은 사람과 관련된 자연으로부터 철학을 시작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하나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콰인의 자연주의와는 다르게 비트겐슈타인의 자연주의가 사람의 자연사,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토론자 선생님분들이 지적했던 오해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자연과학주의로 통용되는 자연주의라는 용어를 비트겐슈타인에게 적용시킨 이유가 무엇인가요? 글쎄요, 저는 그 유석 씨의 그 반론이 본말 중도처럼 들립니다. 현대가 과학주의의 시대인 만큼 과학이 전통적인 용어까지 다 전유해서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무슨 공산당같이 되어버렸어요, 과학이. 우리 시대는 자연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데, 아니 과학주의가 대두되기 이전에도 자연주의라는 그 용어가 콰인의 방식대로 자연과학주의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나요? 아주 상설입니다. 저는 과학주의가 초래한 의미의 전도나 전유를 바로잡은 하나의 시대로서 자연주의의 본래적인 의미를 해석해 본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의 해석은 저만의 게 아니라 자연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와도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동양의 고전들을 보아도 그 어느 누구도 자연을 자연과학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고전의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주의 이전에도 자연이나 자연주의라는 용어들이 널리 사용되어 왔는데, 자연과학주의가 대두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자연과학주의의 의미로 자연과 자연주의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본말 정도적이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다네일 호손의 큰 바위 얼굴의 모티브가 되는 이 산인데, 그렇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이 해당되는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보셨는데, 어딘가요 여기가? 제가 여기 미국일 텐데 그 정확한 위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걸 보고서 나다네일 호손이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자연이나 자연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자연과학의 독점권을 거부하면서 그 말들의 본래 의미를 찾아주자라는 게 교수님의 취지이신 것 같네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라는 거는 어떤 점에서 의의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전에 사용됐던 자연과학주의와는 다른 어떤 의의가 있는? 하이데거는 현대 과학과 기술을 서양에서 고대로부터 이어온 형이상학의 귀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이상학이란 존재를 존재 자로 오해하는 존재신학, 그리고 존재를 현전으로 오해하는 현전의 형이상학, 그리고 거기에 깃든 이성중심주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비켄슈타인은 과학주의적 언어관을 중세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찾고 있습니다. 과학주의적인 언어관이란 언어의 의미를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전문용어로 지시체라고 말합니다. 언어학의 전문용어입니다. 즉 언어의 의미를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 즉 지시체에서 찾는 의미로는 말합니다. 이게 과학주의적인 언어관이죠. 과학에서 사용되는 자연종 명사의 경우, 여기서 말하는 자연종이나 뭐 예컨대 광합성, 뭐 중력, 전기, 자기 뭐 이런 것들을 자연종 명사라고 하는데요. 그런 자연종 명사의 경우 그 지시체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게 크립티의 고정 지시어 이론인데요. 이게 과학주의적인 언어관의 현대적인 버전입니다. 하이데거가 과학주의에 깃든 형이상학의 헤게모니에 대해서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비켄슈타인은 그 실상에 대한 세세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형이상학의 내재적인 경향성을 언어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에서 짚어내고 있는 거죠. 그 오해의 그 연원은 중세 아우구스티누스로까지 소급되어 갑니다. 사실 아우구스티누스는 비켄슈타인이 가장 존경했던 그 사상가의 한 사람인데,
그런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부터 현대의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주의가 싹트고 있다 라는 것을 그 철학적 탐구의 첫 페이지부터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는 저러한 오해를 불식하는 해독제이자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팅슈타인의 자연주의는 서양 형이사, 서양 형이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존재를 존재자로, 그러니까 세계를 사물들의 총체로 바라보려는 그런 잘못된 형이사학적 경향에 대한 비판인 동시에 그 지시체를 가지고서 의미를 고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과학주의적인 언어관에 대한 비판과 해독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교수님은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라는 게 그런 서양 전통적인 형이사학 일반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 사람이 살아온 과정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문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개념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문이라는 이 말 자체가, 한자어 자체가 사람이 그리는 무늬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자연, 자연사라는 개념이 우리가 흔히 더 일상적으로 떠올리는 인문이라는 개념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인문 개념으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자연 개념을 이해해 보면 어떨까요? 네, 적절한 지적입니다. 저도 찬성하고요. 자연과학주의는 사람의 요소를 빠뜨리는 3인칭적인 이론으로 흐릅니다. 사람을 다루는 경우조차도 사람을 3인칭 개체로 취급을 하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로 소극되고 크립키의 고정지시어 이론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시적 의미론의 경우에도 언어의 의미가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태에 놓여 있다는 그 성찰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던 콰이는 언어는 그 자체로 이론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엄청난 낭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이론을 너무 추락하다 보니까 언어 자체를 하나의 이론으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언어라는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그 자연과학의 명사들은 그 지시체가 고정되어 있다. 이런 고정성 때문에 그 언어가 이론으로서 과학의 뿌리 깊게 착근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거겠죠. 이런 포석에서 즉 그 사람이나 언어를 3인칭적인 어떤 대상이나 이론 체계로 이해하려는 그러한 그 편견, 선입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작 언어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그 삶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사용 사태라는 점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3인칭적인 과학주의는 유석 씨가 잘 표현한 저 인문으로서의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가 지향하는 2인칭적인 접근과는 확연하게 구별됩니다. 사람이 없는 그 철학이 3인칭적인 과학주의의 실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3인칭적인 과학주의적 접근에서는 사람과 완전히 무관한 자연이라는 게 저 어딘가에 그냥 사물로서 상정되어 있는 반면에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자연주의 안에서는 자연이라는 것과 인문이라는 것이 결국엔 이분법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라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삶의 형식이라는 요 개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교수님의 책에 담긴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중에서도 삶의 형식이라는 이 레벤스공이라고 하죠. 이 개념에 대한 교수님 해석이 제일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삶의 형식이라는 이 개념이 비트겐슈타인 후기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 중에 하나로 자주 언급이 되는데 정작 이 개념이 뭐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은 너무나 막연한 설명들만 제시되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 삶의 형식이라는 개념에 대한 비트겐슈타인 연구자들의 기존 해석들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셨죠. 그래서 언어 게임으로서의 삶의 형식, 삶의 형식이란 언어 게임하고 그냥 동의어다. 또 행위 묶음으로서의 삶의 형식, 삶의 형식이랑 여러 가지 행위들을 묶어놓은 거다. 사회문화적 양식이다. 삶의 형식은 사회문화적 양식으로서의 삶의 형식이다. 유기체적 해석도 있고 또 교수님 지도 교수님이었던 뉴턴 가버가 제시한 초월적 자연주의라는 이
다섯 가지 범주로 삶의 형식들이라는 거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분류하신 이후에 각각이 지닌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삶의 형식이라는 개념을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인류학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주장을 처음 제시했던 뉴턴 가버의 초월적 자연주의와 교수님 자신의 그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가 어떻게 서로 구별되는지도 이제 논의를 하셨죠. 사실은 저는 이 책 읽기 전까지만 해도 삶의 형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 방식은 그 사회 문화적 양식으로서의 삶의 형식에 가까웠거든요. 삶의 형식이란 게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적 양식이.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고든 베이커나 아니면 그 PM의 세커 같은 전형적인 가장 정통적인 비트겐슈타인 연구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저 그 표준적인 해석이기도 한데, 근데 이런 표준적인 해석과는 교수님이 말하시는 삶의 형식 해석이 확연하게 구별된다는, 구별되면서도 훨씬 더 치밀하게 그것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의 그 삶의 형식 개념이 지닌 좀 독특한 특징들, 해서 그 해석이 지닌 좀 독특한 특징들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좋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한 자연주의로 풀어본 비켄슈타인의 철학에서 삶의 형식은 자연사와 더불어서 각각 형식과 내용에 해당합니다. 즉, 비켄슈타인의 철학은 형식은 사람의 삶의 형식을, 그 다음에 내용은, 즉 그의 철학의 내용은 사람의 자연사라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비켄슈타인의 철학이 뭐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 형식과 내용으로 분류하자면 그 사람의 철학의 형식은 삶의 형식이고 내용은 사람의 자연사, 이 두 가지를 보면 돼,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삶의 형식과 자연사가 비켄슈타인의 철학에 있어서 자연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정한 형식, 즉 사람의 삶의 형식을 부여받은 그 사람의 삶을 조건짓는 원초적인 현상, 이게 이제 비켄슈타인의 경우에 자연사적인 사실이죠. 이것에 대한 이인칭적인 통찰을 통해서 철학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 대증 치료가 비켄슈타인이 수행하는 작업의 골자입니다. 저는 이 대증 치료라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 미국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그 심사위원 교수님들이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Congratulations, Dr. Lee.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아, 내가 닥터가 되었구나 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닥터는 의사 아닙니까? 그 메디컬 닥터는 사람의 아픈 몸을 치료해주는 그 소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철학적인 필로소피컬 닥터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닥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켄슈타인은 이러한 방식의 사람의 그 마음에서 잘못 그 진행된 그릇된 사유를 바로잡아주는 것을 대증치료라고 생각했고요. 즉 철학자가 닥터라는 저의 생각과 이해를 일치시켰던 사람이어서 제가 비켄슈타인을 좋아하고, 또 제가 박사학위를 수여받았을 때 불렸던 칭호를 지금도 영광스럽게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해외 학회에 나가면 거기서는 닥터로 그 철학자를 호칭하는 게 이렇게 상용화되어 있던데요. 프로페서 리라고 하지 않고 닥터 리라고 할 때 굉장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프로페서 리하면 그냥 뭐 직업인 정도의 별 감이 없는, 닥터리라고 하면 그렇지 내가 닥터이지 그에 걸맞는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되새겨보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삶이라는 게 형식과 내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형식은 박쥐나 고등어와는 구별되는 사람의 삶의 형식인 거고, 내용은 그 형식을 채우는 내용이라는 거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으로서의 사람의 자연사라는 거네요. 그리고 이 삶의 형식과 자연사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바탕으로 우리가 철학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대증 치료를 해나가는 게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제가 말한 낙터라는 것이 그냥 농담이 아니라 뿌리 깊은 겁니다. 세상에서 최초의 낙터는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샤먼입니다. 샤먼. 샤먼. 메디슨맨이라고 불리죠. 근데 그 샤먼이 어떤 역할을 했냐 하면 사람들의 그 아픔과 문제들, 고민거리들 이런 것들을 신탁을 받아서 신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철학자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샤먼을 최초의 철학자라고 이끌었던 겁니다. 이제 일부를 끝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듣게 될 그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음악도 두 사람의 샤먼의 공동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샤먼은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이 그 여러분에게 고통으로부터 편의로 라는 베토벤 특유의 그 어떤 사유, 대표적을 약 10분간에 걸쳐서 그 보여드릴 텐데요. 원곡은 20여 분 정도의 곡인데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후반부에 20분에서 후반부에 10분 정도만 제가 커팅을 했습니다. 그 널리 알려지거나 자주 연주되는 곡은 아닙니다. 베토벤의 합창 환상곡이라는 작품인데요. 저는 이 곡이 왜 안 알려지지? 왜 연주가 안 되지? 궁금했는데 여러분은 오늘 들으시면서 알게 될 겁니다. 곡의 길이에 비해서 동원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피아니스트가 처음에 독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나오고요. 여섯 명의 독창자가 붙고 나중에 또 합창단이 그 합류를 하면서 곡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근데 이게 불과 20분 정도의 그 작업물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피아니스트도 구해야 되고 여섯 명의 독창자도 구해야 되고 오케스트라도 구해야 되고 합창단원도 구해야 되고 가성비가 잘 맞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곡 자체는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제가 추구하는 그 즐거운 학문이라는 방향성과도 정확히 있습니다. 그 후반부에 그 사용된 크리스토프 쿠프너라는 시인의 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이여, 아름다운 예술의 소녀를 기쁘게 받으라. 사랑과 힘이 하나가 될 때, 인류는 신의 은총을 입으리라. 베토벤의 힘과 인류애가 잘 어우러진 곡인데요. 그 마르타 알헤리치라는 피아니스트하고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사이토 키넨 오케스트라의 2016년 연주였을 겁니다. 실황 연주인데 거기에서 또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하기를 바라는 그 2015년 연주이고요. 제가 주목하시사 부탁드리는 그 역할은 세이지 오자와가 훌륭하게 그 수행하고 있는 지휘입니다. 저는 지휘자야말로 예술의 샤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휘자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겠지만 그 수백 년 전에 베토벤의 예술혼을 끌어내어서 그 베토벤의 예술과 그 해안을 오케스트라에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그 오늘 지휘할 세이지 오자와의 손가락에서, 손동작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끝납니다. 이게 샤먼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게 훌륭한 음악이 한 사람에 의해서 몇백 년의 시차를 극복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 여의도에 계신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너무나 훌륭한 음악인데 좋은 10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3분은 그 거의 엑스타스라고 할 만큼 아주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도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